안녕하세요. 주원 언니예요. 오늘은 힙업 운동을 가져왔어요. 오늘 할 플랜은 2019년도 5월 셋째 주에 주원 언니 오프라인 수업 때 했던 플랜인데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업은 직접 만나서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전달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조금 오늘은 이렇게 이해가 안 가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힌지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얘를 많이 늘리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게 아니라 늘렸다가 원상태로 얘부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릎부터 펴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같이 고관절이 펴지는 거예요. 펴지는 동시에 상체가 일어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우선 같은 걸로 잡고서 할게요. 얘를 어떻게 잡냐면은 꼬리뼈 있죠? 여기 죄송합니다. 꼬리뼈랑 이 뒤통수에 딱 정확하게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 뒤 잡고 이 척추 쏙 들어간 데 있죠? 여기 잡아서 얘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다리는 편안하게 벌리고 이렇게 하면 무릎 관절이 쓰이는 스쿼트가 되죠? 힙힌지는 여기가 접히는 거예요. 여기가 상체 무너지지 않으면서 정렬된 상태에서 고관절이 접혔다가 일어나면서 골반을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골반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요거 10개만 연습하시고 오늘 모든 동작 다 스쿼트를 해도 약간 힙힌지 동작으로 앉고 데드리프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윙을 할 때도 마찬가지 요 동작으로 하실 겁니다. 10개만 할게요. 하나, 천천히 엉덩이 최대한 늘렸다가 올라오세요. 후, 둘, 엉덩이 최대한 늘리고 떨어지지 않게 후, 셋, 엉덩이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올라오면서 엉덩이 골반 원래대로 넷, 천천히 후, 다섯,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힙을 쓸 수가 있어요. 한번 동작을 찍어보세요. 여섯, 자기 동작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옆모습을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곱, 뭐 이렇게 되진 않았는지.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죠? 여덟, 올라왔을 때 이제 원래 시작 자세로 아홉, 자 발바닥 전체로 힘 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오셔야 돼요. 발바닥 전체로 열, 앞발이 잡고 뜨면은 발가락으로 꽉 잡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가볼게요. 덤벨이 필요한 동작이 몇 가지 있거든요. 덤벨을 두 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고라니 언니부터는 덤벨이 필요하지만 우리 병아리 언니들은 그냥 맨몸으로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크로스런지라는 동작부터 할 건데요. 50초 운동하고 잠깐 휴식 시간 잠깐 가졌다가 또 50초 운동을 하고 한쪽만 계속해서 할게요. 자, 그러면은 레고! 후! 엉덩이를 밖으로 밀면서 상체를 살짝 숙이는 거. 옆으로 보여드리면 엉덩이를 밖으로 밀면서 상체 이렇게 숙여지죠? 상체를 숙이면서 하셔야 됩니다. 후! 마시고 돌아오면서 후! 마시고 후! 이 반대쪽 다리를 대각선으로 뻗어주셔야 돼요. 자,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 살짝 숙여.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 살짝 숙여. 이 옆쪽이 옆쪽에 자극이 가도록 후 마시고 후. 꼭 제 속도랑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더 천천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빠른 텐션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시고 최대한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 바깥에가 마시고 아 이것도 들고 하셔도 되는데 아마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잠깐만 후. 자 그럼 준비하시고 레고 내 쪽을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를 살짝 숙여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 살짝 숙여 돌아올 때 배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최대한 늘려주는 거 늘려주세요. 늘리는 게 중요해요. 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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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려 늘려 늘리고 아파 아파 아니 안 아파 안 아파 후
마시고 여기 강한 자극을 느껴야 돼요. 이러려면 엉덩이 밖으로 밀어내야 돼. 밀어내야 돼.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만 아파. 밀어. 밀어. 후. 후. 올라올 때 후. 올라올 때 후. 마시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스윙 할 겁니다. 스윙. 다리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맨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깍지 껴서 해주시고요. 저는 이 두 개를 들고서 해보겠습니다.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레고. 후. 후. 이게 힙 힌지 자세가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힙 힌지가 완벽하게 되도록 엉덩이 뒤로 늘어날 수 있도록 무릎에 지금 무릎 위치에 변함이 없죠. 계속 무릎이 앉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릎이 하늘로 이렇게 모아지면 안 돼요. 계속 벌리면서 저러면서 엉덩이를 꽉. 혹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삐약스핀 스윙이라고 치시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니도 워밍업 하고 하시는 거 맞죠? 워밍업 꼭 하고 진행해 주세요. 후! 올라올 때 후! 엉덩이를 안으로 쪼여 주세요. 항문을 감춰 주세요. 부끄러워. 오 예. 자, 그 다음에 덤벨 들고 원레그 데드리프트. 얘도 마찬가지로 힙힌지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중심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게 운동이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쪽 다리 먼저 갈게요. 레고. 내려갔다가 후. 내려갔다가 허리 펴고 후. 중심을 계속 잡아야 되는 그런 동작이에요. 제가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후. 한쪽 다리를 버티는 후. 버티는 쪽 너무 무릎 쫙 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 진짜 넘어지면 진짜 나 얼마나 창피한 거야. 제발. 오, 집중. 아, 집중. 일단 내려. 근데 제가 이 중심 잡는 운동이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편식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꼭 깊이고 이걸 해내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오. 근데 이게 윗엉덩이 치는데 되게 좋단 말이야. 뺄 수가 없어. 자, 반대쪽 할게요. 레고. 자, 버티면서 밑에 한번 찍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몸으로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한 발로 버티면서. 이게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한 발로도 계속 하실 수 있어요. 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쉬고.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무슨 트레이너가 이렇게 못하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완벽하게 되게 멋있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어머머머머. 와, 진짜. 엄마, 이거 오래 걸려. 이거 한 거예요. 끝나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좁게 스쿼트 했다가 사이드 스쿼트. 다시 좁게 한번 하고 사이드 스쿼트 이렇게. 실수가 나오네요. 자, 좁게부터 레고. 좁게 하는 거는 바깥쪽에 효과가 있고요. 이제 질판한 엉덩이를 가운데로 타이트하게 모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쿼트를 하면은 구석구석 이뻐져요. 굉장히 엉덩이를 구석구석 써주셔야 됩니다. 허벅지부터 섹션 하체, 건강한 하체를 만들어 봅시다. 얘도 일어날 때 후예요. 후, 후, 마시고 후. 무릎 안 모아지도록 해서 집중. 후, 후. 좁게도 하고 오, 예, 넓게도 하고, 오, 예.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동작인데, 지금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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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와, 우와, 어느새. 와, 이제 스쿼트에서 버티는 게 남았어요. 버틸 때 굉장히 이제 둥근이 활발하게 운동을 한다고 해요. 자, 올게 왔습니다. 스쿼트 완벽하게 딱 하시고, 레고. 버텨주세요. 딱. 무릎 이렇게 모아지지 않게 딱. 이 버티는 게 굉장히 힘업 효과가 좋대요. 내가 막 진짜 시스터들 괴롭히고 막 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꼭 이게 놓치지 않고 한데 우리 시스터들 놓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도 팔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자는데 나 운동 안 눌렀어 왜? 이거니까 운동 눌러야 돼. 어머 나 못 살아 내가 왜 이러니 나. 지금 제 여유 보이세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저는 지금 몇 초? 저 몇 초냐고요? 예, 몇 초인지. 조금만. 오케이,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팍 일어나면 돼.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난다, 진짜 확실하게 이제 하는 거죠. 뭘? 두 바퀴 세트. 설마 깨진 않겠죠? 우리 의리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깨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싸고서 마무리 난 느낌이랄까. 자, 우리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제 엉덩이 빵빵하게. 자, 크로스런지부터 한쪽부터 갈게요. 레고. 후. 마시고, 후. 요 엉덩이 밖으로 밀어. 요 상체 살짝 숙여. 요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 살짝 숙여. 올라올 때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엉덩이 뒤로 옆으로 쭉 밖으로 쭉 약간 오버스러울 정도 밀어주세요. 그 힙 운동을 하실 때는 앞벅지 개입이 최소화되는 만큼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하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시면 잠깐 동작을 중단했다 해주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허리 같이 사용돼요. 힙이랑 허리가 딱 연결돼 있죠? 허리도 같이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든 너무 아프면은 잠깐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 마세요. 후! 깔끔하게 딱 끝내버렸고 반대쪽 갈게요. 그리고 후! 엉덩이 밖으로 밀고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해요. 시스터, 어?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얘는 계속 앞을 보고 있어야 돼, 이 앞다리는요. 그래야 크로스 런지예요. 요, everybody 크로스 런지, yeah. Everybody. Yo, hey, sister. Come on, yo. Yo, yo, jump, jump. Jump, jump. 아무 말. 후, 엉덩이 밖으로 밀어. 상체 살짝 숙이면서, 후, 최대한 늘려주세요. 우리 근육이 아주 놀라워하고 있죠?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이 플랭이 너무 좋아서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엉덩이 가져갈 수 있으세요. 와. 스윙 갈게요. 들고 뱃멍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거는 살짝 넓게 해가지고 준비. 레버. 후. 팔이 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돼요. 러시안 스타일은. 아메리칸 스타일은 머리 위로 오버 하드. 하지만은 러시안 스타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별로 쉬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하느라 그럽니다. 후! 마시고 후! 엉덩이를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다듬어주는 그런 동작이에요. 엉덩이 안쪽에 왜 푹 파여가지고 왜 그런 거 있죠? 그거를 거슬게 해주는 그런 운동이 굉장히 좋아요. 마시고 후. 자, 힙 힌지 자세 완벽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마시고 후. 마시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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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겠네. 자, 준비 됐다고 생각해요, 시스터. 후. 자, 레고 가슴 펴고 입을 잘 해봐야지. 쉬고.
말이 없어. 집중하는 자는 말이 없네요. 근데 저는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해서 말을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말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아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엄마야. 발 닿네? 어머, 이렇게 일단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걸 보여드린 거.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는 거를 보여드린 거. 잘하고 있어. 지금 다 하고 있지? 다 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반대쪽 갈게요. 준비. 레고.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이 이상해. 이쪽은 그래도 오른발은 괜찮은데, 왼쪽이 엄청 약하다는 게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아유, 제가 많이 연습해서 진짜 꼭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쭉쭉쭉쭉쭉쭉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시고, 호. 등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면서. 얘도 역시 허리가 같이 많이 쓰이겠죠. 데드리프트니까 한 발로 하면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맨몸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좁게도 하고 넓게도 하고 레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발이 닿는 척 휘지 앉아 주셔야 돼요. 효과가 더 좋아요. 이 좁게 할 때 완전히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후 후 화이팅. 후 얼마 안 남았어. 땀 흘리는 내 자신이 좀 쿨해 보이지 않나요? I am cool. 오, 저는 가끔 운동할 때 제가 되게 멋져 보이는 거 있죠? 좀 무서울 때도 있긴 한데 좀 뭔가 I am cool. 예, 좋아요. 예, 예. 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와,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자세 굉장히 놀랍죠. 자, 이제 홀드만 남았네요. 홀드. 준비, 레고. 우리는 아주 정확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특히나 홀드 자세는 아주 정확한 자세를 요구해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이 상체랑 이 정강이 각도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놓으면 돼도 안 되고 너무 꼿꼿이 서도 안 되고 일치하게 사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도 잠깐 무너지고 싶을 때 있거든요. 저도 기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자, 구구단을 외자. 구삼.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오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칠.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오오. 천천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틀에 한번 봅시다. 시스타!